저 안녕하세요. 제페토 스튜디오 튜토리얼 영상 이번이 네 번째 시간이 됩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월드 개발하기 탭을 좀 보게 될 거고요. 아마 마지막 튜토리얼이 될것 같아요. 월드 개발에서는 캐릭터 플레이어 불러오고 플레이어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예정이고요. 밑에 보면 멀티플레이 쪽도 있는데 멀티플레이까지는 보진 않을게요. 우선은 플레이어만 싱글 게임 기준으로 해서 플레이어만 잠깐 열어보는 이런 영상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드 개발하기의 첫 번째 섹션을 보면은 월드 개발 준비하기라고 있는 탭이 있는데 얘를 넣어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뭐 개발에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좀 실제로 월드를 개발한 월드를 퍼블리싱하는 제페토에 올려서 심사를 받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등록 방법에 대한 설명이어서 얘는 건너뛰고요. 나중에 진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등록을 할때 그때 한번 다시 보는 기회가 있으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요두 번째 있는 캐릭터 컨트롤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릭터 컨트롤을 보게 되면은 캐릭터 생성하기, 캐릭터 로딩하기, 생성하기, 로딩하기, 실행하기, 설정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한 번씩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첫 번째 보면은 저희가 만들게 되면은 이런 형태로 캐릭터가 하나 눈앞에 보이게 되고 왼쪽에는 캐릭터를 조정할 수 있는 조이스틱 하나, 가상 조이스틱 하나 보이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는 점프에 사용할 점프 버튼도 하나 보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생성하기부터 한번 차례대로 보도록 하죠. 생성하기는 하이라키 창에서 제페토 플레이어 탭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제페토 플레이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펙터 창에서 여러 가지 설정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죠. 잠깐 내려놓고, 얘도 살짝 내려놓고. 자, 기존에 했던 샘플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제페토 탭에 제페토 플레이어즈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제페토 플레이어즈라고 하는 게임 오브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페토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설정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볼게요.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화면상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쵸? 요거는 신 화면이고 게임 화면은 요 아랫부분인데 화면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리고 실제로 보게 되면은 현재 캐릭터는 생성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 만들었던 제페토 플레이어즈 밑에 컨트롤러 아니면 뭐 이벤트 시스템 그리고 제페토 카메라 뭐 이런 것들이 쭉 만들어졌는데 어디에도 캐릭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좀더 가이드 문서를 살펴보게 되면은 쭉 내려보면은 아직 캐릭터에 대한 설정만 만들어 놓고 캐릭터를 실제로 로딩을 하진 않았어요. 요 캐릭터 로딩을 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컨트롤러의 설정이 완료되면 스크립트를 통해서 캐릭터를 직접 로딩해야 된다고 하네요. 요것도 그냥 바로 만들어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 보죠. 저희는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기보다 지난 시간에 로그 남겼던 스크립트에다가 추가로 써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가 부착된 제페토 캐릭터의 씬을 로딩합니다. 여기는 저희 밑에 있는 걸 사용하면 되겠죠? 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은 스타트에서 제페토 플레이어의 인스턴스를 받아와서 인스턴스에 create player with 제페토 id
해서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이렇게 들어가고 제페토 아이디가 여기 들어가고 스폰 인포 뭐에서 트루 뭐 이런 것들을 하면 된대요. 요거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죠. 만들어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옆을 빼놓고요. 자, 기존에 저희 테스트로 헬로 제페토 있었는데 얘네에서 필요 없는 것들 싹 지워놓고 다시 할게요. 싹 지워놓고 그냥 바로 스타트에서부터 시작해서 스타트에서 제페토 캐릭터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렇죠? 제페토 플레이어즈의 인스턴스를 먼저 받아오겠습니다. 자동 완성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제페토 플레이어가 제페토 플레이어 뭐 DLL이라고 해야 되나? 라이브러리가 읽어와야 되는데 지금 안 읽고 오고 있네요. 이거는 제페토 플레이어를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셔도 되고. 이거 아닌가? 여기 들어가 있는 애가 아니, 네임스페이스가 얘가 아닌가 보네요. 아, 이럴 때는 간단하게 변수에다가 하나 만들어 두면은 자동으로 임포트가 되더라고요. 제페토 플레이어 이렇게 불러오면 되죠. 얘는 제페토의 캐릭터 안에 컨트롤러 밑에 있는 제페토 플레이어가 되겠네요. 이제는 얘 필요 없으니까 좀 지워놓을게요. 자, 제페토 플레이어의 인스턴스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create player with 제페토 아이디. 제페토 아이디를 통해서 플레이어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코드 힌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 제페토 아이디 들어갈 수 있고 뒤에 스폰 인포메이션을 넣도록 하고 마지막에 이지 로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지 로컬은 뭔지 좀 설명이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가이드라인에 설명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것도 그대로 넣을 건데 지금 제가 처음 해본 거는 첫 번째 인스턴스로 첫 번째 파라미터로 제페토 아이디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가이드라인에 나온 거는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첫 번째는 플레이어 아이디 들어가고 두 번째 제페토 아이디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뭐두 개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첫 번째 걸로 플레이어 아이디는 필요가 없어서 첫 번째 형태로 처음에 제페토 아이디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스폰인포를 집어넣고 마지막에 isLocal 불리언 값 넣도록 하죠. 아, 우선은 제페토 아이디가 뭔지 모르니까 넘어가고요. 빈 공간으로 한번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번에 new 스폰 인포를 하나 넣도록 하고 마지막에 불리언 값으로 is local인지 얘를 그냥 true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도 그냥 true로 마지막 인스턴스가 true로 되어 있죠. 아, 인스턴스가 아니라 파라미터가 true로 되어 있죠. 자, 로컬이 뭔지 좀 표시가 뭐에 쓰는 건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자, 여기죠. 자, 이 상태로 일단은 이렇게 만들면은 create with 제페토 id 해서 제페토 아이디를 통해서 캐릭터 만드는 것까지는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로컬 플레이어가 추가가 됐을 때 이벤트를 연결을 해주는 건데 요거는 지금은 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만 넣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넣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화면에 지금 보면은, 아이고,
캐릭터가 하나 보이네요. 다시. 자, 캐릭터가 이렇게 보이죠? 근데 옷이 분홍색 옷, 이거 쉐이더 깨지면 나오는 분홍색 옷이 나오고요. 머리도 대머리에다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요거 말고 저희 지금 제가 만들어놨던 제페토, 저의 제페토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페토 아이디를 좀 설정을 해줄게요. 여기에 제페토 아이디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요 제페토 아이디를 설정을 하도록 하죠. 제페토 아이디는 제페토 앱에 보시면은 제페토에 가입을 하셔서 제페토 앱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만든 캐릭터가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 이 상태에서 프로필로 넘어가서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골뱅이로 돼 있고, 저는 피노키오 21이라고 아이디를 제페토 아이디를 하나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요 피노키오 21을 카피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제페토 아이디로 넣어주시면은 제 캐릭터를 불러오는 과정에 스크립트가 완료가 됩니다. 자, 이 상태로 해서 플레이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보시면은 화면에 제가 만든 캐릭터가 그대로 로딩이 돼서 화면에 보이는 게 확인이 되죠. 자, 그리고 WASD 키를 가지고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점프 키나 스페이스 키를 이용을 해서 점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좀잘안 돌아가네요. 자, 근데 지금 저희가 발판을 안 만들어 놔가지고 시작을 하자마자 캐릭터가 생성이 되자마자 아래로 쭉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쭉 떨어지죠? 그래서 발판 하나 만들어 놓고 화면상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좀 만들어 볼게요. 자, 큐브는 필요가 없으니까 삭제를 해놓고요. 발판을 하나 만들죠. 제페토가 아니라 게임 오브젝트에 3D 오브젝트. 3D 오브젝트에, 아유, 잘못 넣었네요. 실린더가 아니고 플랜으로. 밑판을 하나 깔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깔아놓고 살짝 좀 아래로 내리죠. 자, 이 상태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제는 바닥이 보이니까 뭔가 좀될 거예요. 아, 저쪽, 저쪽 멀리서 됐네요. 플랜이 위치를 000으로 맞춰놓고 살짝만 내리죠. 다시 한번 플레이. 자, 캐릭터가 생성이 됐고요. 바닥이 있어서 바닥 위에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저는 키보드를 이용해서 WASD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움직이고 있고요. 스페이스를 눌러서 점프도 돼요. 그리고 마우스를 드래그를 해서 카메라 시점도 변경 가능하고, 뭐 줌인 줌아웃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조이스틱 이용해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아이고. 자, 여기까지 해서 캐릭터 불러오는 것까지, 불러오고 컨트롤러 하는 것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가이드 문서도 한번 잠깐 볼게요. 쭉 보면은, 씬을 로드하는 거쭉 나오고요. 실행하는 것도 저희 했고요.
PC에서는 WASD 이렇게 할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가상패드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정하기 부분에 보면은 점프 스피드나, 점프 파워나 워크 스피드 뭐 이런 것들을 조절을 쭉할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한 번씩 보시면서 하나씩 눌러보면서 바꿔보시면은 어떤 건지 금방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튜토리얼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 건데요. 좀 제가 가이드 문서 보면서 살짝 좀 아쉬운 것들이 좀 있어요. 사실 제페토 캐릭터 컨트롤하는 것들이랑 캐릭터를 이용을 해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할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더 많이 좀 가이드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딱 캐릭터 불러오는 거 하나 있었죠. 요거 하나 딱 있고, 바로 가서 인 월드 펄체이스라고 해서 뭐 상품 연동하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실 뭐 이런 것들 나오는 것도 좋긴 많이 필요한 거긴 한데, 이것보다는 좀더 어떤 게임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바로 결제부터 결제하는 방법부터 나오는 걸 보면은 이걸로 게임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짝 의구심이 들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좀더 많이 파보면은 더 많은 기능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문서가 좀 많이 빈약하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제페토 스튜디오를 사용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이런 가이드 문서가 좀 많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튜토리얼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면서 실제로 어떻게 게임을 만들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